네. 자, 오늘 사경인 회계사의 2020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성공 투자,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한번 거치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거의 최근 편에 사경인 회계사 출연한 지난 주말에 그거 올렸잖아요. 네. 아, 반응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한번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그럼 들어가 보죠.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의도 문방사호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문방사호에 이제 각도기가 들어가는군요. 신형이죠, 신형. 자, 오늘은 제가 강세론자의 그 면모를 그대로 발휘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지금 너무 많이 쫄아 있으시고 어두운 얘기는 이미 나올라서 다 나왔다. 지금 아마 패닉에 오늘이 아마 패닉의 최고치가 네. 도달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 심리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강세론자로서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평소보다 약간 네. 네 원래도 강했지만 약간 빼고 보면 되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약간 빼고 보시면 좋아요.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 많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시장이 뭐 폭락이라는 표현을 살짝 쓰면서 다우 2% 빠지니까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빠졌어요. 그러나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얘네들은 내린 게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1.8% 거잖아요. 네. 지난 2주 동안. 네, S&P 기준 1.77% 빠졌고 다우는 2.1, 그다음 나스닥은 1.59, 러셀 2.05%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의 전부예요. 반면에 한국은 얼마나 빠졌냐면 7.53, 7.28. 네. 네, 코스닥은 7% 넘게 빠졌고, 네. 네, 그 거래소도 거의 7%대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경험치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 WHO가 총 이번까지 5번의 그 이 특별한 사태를 발표를 했어요. 이번 그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과거 평균 어땠느냐? 평균 한 달간 빠지는 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그 다음에 반등을 했고요. 네. 하락폭은 평균 5%였어요. 그다음 최고 하락률은 10%였어요. 그런데 그 평균 5번의 비상사태하고 우리나라가 관련이 있었던 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금방 이제 한 그때 떨어지고 나서 올랐고 에볼라 때 좀 많이 빠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 하락률은 10%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전염병으로. 네, 저 돌 맞을 얘기지만 고작 3%도 안 남았어요. 한국은 빠져봐야 3%다. 네, 3%가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저 돌 주변에 있으시죠? 네, 지금 던지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을 던지시니까 돈을 던지셨네, 저분. 네. 오늘 굉장히 스포츠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덜덜 떠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이런 말씀에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상당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제가 대충 재보니까 그 A50주 현물과 선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재보니까 한 4% 또는 8% 빠지는 게 합리적이에요. 4에서 8%? 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선물 지수만 따지면 4%대 빠져야 되고 현물보다 선물이 좀 낮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8%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한 번 정도 더 빠질 거니까 네. 그거까지 감안해보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보면 덜덜 떨리실 거거든요. 보유자들은 네. 이제 매수자들은 기회인데 손이 안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아니 저기 현금 보유자들은 현금 보유자 다 사야 돼 하는데 더 싸게 사고 싶죠. 더 싸게 사고 싶죠. 그러면서 이제 손이 안 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런 구간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오늘 중국은 도대체 무엇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미 뭐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1조 2 위안을 투자합니다. 투입을 합니다. 1조 2위 1.2조. 아, 1조 2천억 위안. 제가. 네, 1조 2천억. 그러면 이게 170배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170배. 예, 네, 그러면 한 200조요. 네. 네, 200조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폭이에요. 이걸 주식 시장에 들이붓는다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렇죠. 아니죠. 주식 시장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네. 유동성 공급한다. 유동성 공급한다. 주식 시장으로 주식 시장에 200조 투입하면 주식 시장 오르죠 오늘. 기분 좋아서 그래요. 아니, 근데 주식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전 장치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인민은행에서 바이러스 타격 기업들한테 3천억 위안 대출하고 재정부가 이자 절반을 부담한다고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입이 돼서 과연 중국의 충격을 어느 근데 오늘 중국은 뭐 충격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우리는 이미 7% 맞았다. 요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7% 맞았다라는 점. 고점 대비이긴 합니다만 올해 고점 대비이긴 하지만 그렇고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그 환율 상태를 좀 살펴보시면 환율 상태는 좋지는 못합니다. 네. 뭐 달러는 오히려 약세였어요. 97.36으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엔화와 유로가 강세가 됐다는 거고 엔화 강세는 안전자산 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됐냐? 1195원 98전 거의 1196원이에요. 지금요? 네, 많이 약세죠. 예, 많이 약세고 달러 위안 또 7이 넘었습니다. 7.0012.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하락을 이제 예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오전장 하락 상당폭 나오는 것은 뭐 감내해야 된다. 놀라지 마시라.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금리도 파죽지세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뺐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그 미국 10년물 한번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A50부터 먼저 보여주셔도 됩니다. A50이죠. 이게 지난번에 떨어졌다 살짝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미국 시장 빠지는 과정에서 다시 빠졌는데 이게 중국 A주 50? A주 예, 일주일간의 흐름입니다. 일주일간의 흐름이고 그 충격을 받았는데 저기서 여기서 막 괴멸적 타격이 추가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냥 미국 빠지는 만큼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덜 빠졌습니다. 그 정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10년 금리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작년도 10월 달 초 이후로 가장 많이 금리가 빠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도 8, 9월 달에 걸쳐 있는 저 기간 그리고 10월 달에 저 다시 한번 빠졌던 저 기간이 그 장기로 한번 보시면 저기가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장기 이제 나오는데 역대 최강의 그 채권 강세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역대 최강의 지금 보시면 저 나옵니다만 저기 2000년 이후의 흐름이에요. 근데 지난번 10월 달 즈음이 역대 최강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가 그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채권 시장은 무슨 말이냐? 미래의 경기 위축을 상당히 많이 땡겨오고 있는 거죠. 지난번 10월 달도 그랬잖아요. 금리가 이제 계속 내려가고 경기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정말 채권 만세 시장을 불렀던 상황인데 그건 막 미래 나쁜 것들은 온갖 잡탕 나쁜 악재들을 그냥 네. 악재찌개 그릇에 담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 중국의 앞으로 1년간의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도 추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금리 시장에는 모두 그 재료들을 악재 가마솥에 담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이 빠진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 네.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천 명대로 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입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가동률? 네, 공장 가동이 2월 달 끝났다 이제. 2월 달 셧다운 돼서 아무도 안 움직이고 뭐 소비도 물론이거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주식들이 상당히 폭락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그 한번 그쪽 한번 보여주시죠. 기업들. 애플이 4.4%나 빠졌어요. 네. 반면에 아마존은 뭐 7% 올랐고요. 그다음 이건 AWS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AWS가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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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4% 빠졌고 알파벳 1.4, 인텔이 3.8이나 빠졌고요. 네. 네. 어드밴스 마이크로도 3.6%,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3.5,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3.9. 그 와중에 테슬라는 올랐고. 테슬라는 그 와중에 올랐죠. 만약에 여기서 중국 상황들의 소비가 더 깨진다고 하면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빠질 겁니다. 중국의 소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저게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수요 증가 그것도 있지만 예. 저 공급의 차질을 이제 더 이상 없다 생산할 것이다 그런데 저기도 뭐 가동 지금 중단되어 있죠.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그 하여튼 아마존은 왜 오른 거예요? AWS가 엄청나게 올라요. 지난번에 애저 데이터 센터. 네네네. 이게 장중에 10%도 넘게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저 그다음에 그 AWS 이런 게 지금 다 좋아요.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호황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거. 좋고 네. 아마존 좋고. 아마존 좋고. 예.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았었죠. 네네. 예, 그것들이 이제 그 반영이 돼서 그렇게 강세인 거고 나머지 디바이스를 만드는 쪽과 디바이스 장비 뭐 이런 쪽은 다 지금 엄청나게 빠졌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 침체를 땡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반대 혼다 둥펑이 안 그래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자동차 합작회사가 우한에 있습니다. 우한 공장이 14일 재개 계획이라고 해요. 14일? 예, 14일. 앞으로도 2주 가까이? 어디랑 어디가? 혼다하고 둥펑. 혼다?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14일에 재개될 거냐 아니면 더 늘어질 거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14일에만 재개해준다면 네.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 네. 크게 저는 우려 안 하는 게 어차피 지금 차 안 팔리잖아요. 원래 10% 줄어들 네. 걸로 예상을 했어요. 네. 중국이. 그래서 뭐 근데 30% IHS는 30% 증가 감소할 것이다. 네. 까지 지금 생각 170만 대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실책을 한 게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관점으로 지금 중국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아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 의료 시스템 기준으로 중국을 보니까 아 조금 데이터 잘못 읽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망자 수 확진자 숫자가 네. 14,000명대 중반까지 갔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야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사망자가 305명. 그다음에 이제 그 회복자 숫자가 드디어 늘기 이제 막 늘기 시작. 생각보다는 좀 빨리 늘어요. 회복자 숫자 네 350명 정도 돼서 치사율은 2.1%를 조금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한이 약간 뭐 상하이나 이런 대도시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저희 그 이성엽 연구원이 중국 전문가인데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열악하다. 열악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월등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대 나온 사람들이 인기가 없답니다. 임금도 훨씬 작고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 우한 쪽에서는 아니 중국에서 전체가 예. 그 양약 기준으로 네네. 예, 양약 기준으로 의대 출신자들의 연봉도 훨씬 더 낮고 그래서 그 인프라 자체가 한국처럼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성형 물론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형 이렇게 쇼핑 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다 연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네. 생각보다 우리가 열악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열악했던 것 같고요.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집계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의 사망자는 아예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꽤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회복자가 나왔다는 건 치료받기 시작했다는 아니 회복자라는 게 사실 발병 후에 14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진 맞고 회복자는 네. 어차피 레깅하게 돼 있지. 네. 네. 확진자는 바이러스 하면서도 확진 너 환자야. 근데 회복자는 그 상태에서 병 걸린 상태에서 적어도 2주 이상은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돼야 되니까 네. 이제부터 회복자는 많이 나오겠지. 나오겠죠. 네. 네, 나오겠죠. 어차피 뭐 사망률이 네. 2%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000명 단위로 빵빵빵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 오늘 상당히 많이 받을 거고요. 근데 요 다음부터는 치사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치사율이 2% 언더로 뚝뚝 떨어지면서 네. 낮게 나가면서 그럼 뭐 회복자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네. 그다음에 치사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한 공포감들이 예, 공포들이 이제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가 어쨌든 이번 주 월화수 즈음이 하이라이트 구간일 것이다라고 예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곽 부장이 네. 한번 저 2주 전인가 1주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네. 나오면 그거 되게 안 좋은 거 얘기죠. 네네. 그 주말에 나왔잖아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중국 사람이라는데. 응. 아, 네. 중국 사람이기 네. 때문에 괜찮다. 중국 사람은 조금 네 완전한 외국인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지역은 그렇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네. 중국 외의 사망도 봐야 되고 네. 그 사람이 외국인이냐 중국인이냐를 네. 봐야 된다. 네. 분명히 외국 사람 워낙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확산이 크게 된 게 중국의 문명 발달에 의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못 돌아다녔다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면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고속철도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산 속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 네네네.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료 시스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까지 있지만 아직까지 사망자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 시스템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국의 지금 확진자 중에 위독 그러니까 뭐 중하다라고 보도되는 건 아직은 없죠. 우리나라.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보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상태가 뭐 예를면 지금 뭐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된 건 없는 거죠. 네, 보도는 없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보고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늘은 충격이 있을 텐데 과거의 예를 보면 만약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7%에서 한 2%만 빠진 거의 10%예요. 그렇죠? 10% 정도 빠지는 거라서 뭐 이제부터는 거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니까 이때는 마음을 좀 잘 다잡으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실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다잡으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니 투자자들이 지금 다 받았는데 뭐. 아 기관들 진짜.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네? 아니 외국인은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국말로 그러면. 기관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네? 마음이 쫄린 대로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기관분들. 정신 차리세요. 네. 오늘이 분할 매수의 시작점입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사셔야 될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은 손이 안 나갈 것이다. 마지막 날은 제일 낮은 날은 손이 안 나갈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오늘이지 내일이지. 바이코리아인데. 뭐 하여튼 경기가 지금 꺾였다고 보기에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저도 보셨고 AWS도 보셨고 한국의 전방에 있는 애들이 죽은 건 아닌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 데이터는 분명히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있었던 삼성 그 컨퍼런스 콜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안 그래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1분기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1분기 없다 받아들이니까 우장창 했던 것이고요. 근데 2분기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또 우한 사태 또 그때 딱 터져 있었던 상황이라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실적 발표 기간에. 네. 그래서 그 저희 뭐 최도연 연구원도 그렇지만 아주 2분기에는 강하게 가격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DRAM 가격 저는 낸드를 더 좋게 보긴 하는데 낸드 DRAM 모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방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 중국의 가동률이 정말로 떨어져서 1월 말까지 가면 이건 조금 올해 전체 성장률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1월 같습니다. 1월 말? 네. 2월 말? 2월 말까지 간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경기는 동영상입니다.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건 사진 찍어서 그 정형화된 것을 찍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는 동영상으로 움직여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2조 원 유동성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추가로? 네, 추가로 더 안 할까요? 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수습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지난 2008년 이후로 우리가 모두 학습된 건 어려울 땐 돈을 풀자로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정말 꺾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면 그건 이제 또 시차를 두고 반응이 오겠죠. 네. 그것까지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돈이 많아진다. 우리가 보셨잖아요. 작년 9월 달 이후로 연준의 총 자산이 늘어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몇 개월 동안 저기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죠? 돈이 늘어날 때 상황들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들 패닉에 빠져서 시작하는 날이라서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분명히 대응이 나올 것이고 이 패닉에 빠지는 순간이 이게 영원히 갈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가 있는 한 가능 아마도 꽤나 긴 기간을 유지가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 얼마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이게 시계를 네네. 일주일 막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데 3개월, 6개월, 1년으로 시계를 쫙 늘펴서 보시면 네. 그래 뭐
큰 폭풍과 한번 몰아쳤지만 폭풍만 1년 내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곽 부장이 멘탈이 강하시네. 저는 곧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저는 이제 살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게 물론 이제 풀 매수 중이지만 더 살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게 전 원래 꿈을 안 꿔요. 꿈을. 밤에 잠을 자도 꿈을 안 꿉니다. 꿈 꿨어? 꿈을 꿨어요. 한 몇 년 만에 꿈을 꿨어요. 뭔데? 네? 불안했어. 아니 몇 년 만에 꿈을 꿨는데 삼성전자가 4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래서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뭐 이저질 했던 이 그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오늘이구나. 네, 공포감이 많네요. 꿈까지 잠들 정도로. 내가 공포감을 가질 정도면 이제 시장은 정말 패닉에 빠지겠구나. 아 근데 나는 아 정말 좀 우울했어요 주말에. 네? 왜냐하면 주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우리가 2주 전인가 올해 들어서 네. 그 이 바이러스 얘기를 제가 뉴스 3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풀 기억 안 나? 네네네. 하면서 아니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네. 아 중국에서 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 뭐 사람 간 전염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 내가 이런 게 어딨냐? 그 이런 증거도 없고 사람 간 어떻게 전염이 안 되겠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네. 그때 더 파고 들어가지고 중국에도 얘기 좀 해보고 또 우리 안유화 교수한테도 중국 좀 갔다 오라고 뭐 여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야 이게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심각하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네네. 아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아니 물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한 꼭지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좋았잖아. 아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 나는 이때 보도 보면서 조그만 보도를 보면서 뉴스 3개기 때문에 그날 메인으로 뽑았는데 네. 거기서 멈춰버린 게 난 너무 아쉬워. 오늘 복기록을 쓰시면 됩니다. 어? 복기록을. 이럴 때 실패할 때마다 아, 복기록을 우리 저 작성이 잘 되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야, 그 조금이라도 좀 덜 피해를 보셨을 수 있지 않겠나. 저도 또 복기록을 오늘도 쓰고 또 계속 썼습니다. 복기록을. 네. 아, 그냥 네.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자, 하여튼 뭐 우리 네. 각도기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함께 해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